안녕하세요. 판공익 기술자입니다. 네. 오늘은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하셨는데요. 인테리어 업체 아무도 공사를 안 한지 판공익 기술자가 해결했습니다. 자, 제가 올라가기 전에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설레거든요. 예. 굉장히 소화했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고요. 예, 예. 지금 저기 집 안 내부가 깨끗하게 잘 저기 돼서 지금 빨리 보고 싶네요. 아, 예. 아버지께서는 과정을 아예 안 보셨어요. 처음 오실 때 보시고 오늘 보시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올라가시죠. 예. 들어가세요. 자, 자, 가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죠. 신발 벗고요. 새 집이 됐네. 와, 잘했네. 깨끗하게. 자, 집이. 아, 확 박혔네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쪽이 메인이죠. 이쪽에 서서 얘기할까요, 우리? 자, 아버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셔갖고 예. 느낌이 어떠신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도 켜고. 샤시도 세워도. 정말 잘 해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아, 나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니요, 그 따님이 진짜 신경 많이 쓰셨고 예. 사위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사위가 네. 정말 신경 많이 쓰셨고 네, 맞습니다. 깨끗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자, 여기서 아버지 눈물 한번 쫙 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냉장고도 따님분이 냉장고 봤어. 네. 봤어. 아, 좋네. 사이즈가 딱 맞네. 네. 그냥 붙박이장. 아, 내 마음에 싹 드네요. 정말로. 여기도 다. 따님 분이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셨어요. 네, 도면까지 맞습니다. 그리면서 네. 저는 이렇게 해달라고 네.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이 붙박이장에서 묻어났습니다. 사이즈하고 따라하고 그 신경 많이 쓰셔서 했는데. 그래도. 뭐 사장님이 이렇게 신경 생각 안 하면 아니 뭐 저는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뭐 여기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진짜 많이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 자 화장실도 한번 보세요 화장실은 화장실 봤어? 네. 네 일부러 톤을 같이 맞췄어요 네. 다른 톤으로 하면 좁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화장실도 너무 주방하고 벽하고 같이 바닥하고 전부 다 맞춰요. 전형으로 좀 이게 완전 틀리지. 틀리는데 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색감이 이게... 아마 예, 원톤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장거울 넣으면 좀 좁을 것 같아서 아예 슬라이드장을 넣어서 좀 거울이 반사되면 좀 넓어 보이라고 그렇게 조금. 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체적으로 다 만들었네. 처음에 수리할 전에는 정말로 아 이 너무 건물 안 자체가 네. 좀 오래됐는데. 지금 완전히 180도로 싹 바뀌었네요. 제 뭐 제 일인데요 뭐. 기술자님 진짜 고생 많으세요. 우리만 조심만 다 할 수 있죠. 세탁기도 아까. 세탁기도 직접. 예. 그리고 네. 인덕션. 저희들 이거 인덕션이 비싸서 둘이 얘기해서 당근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당근 했어요. 그리고 아유, 여기도 사각골을 넣었거든요. 우리 집보다 더 좋다. 예. 예. 이게 사각골이 조금 크기가 넓어요. 그래서 설거지하시기가 좀 좋으실 것 같고. 아, 네. 아, 거기는 히든이라고, 예, 그쵸. 후드가 요 안에, 후드가 요 안에 있는데, 메리평이라고, 여기 미리 나오네. 예. 안 보이게끔. 아, 정말 깨끗이 마음에 싹 들게 잘해놨네요. 감사합니다. 예, 맞죠. 여기 이 부분. 이 확장한 부분이 확장. 많이 썼잖아. 이거 고민도 많이 하고. 여기에 거실 겸 중문이 하나 있었죠. 예. 그리고 베란다가 있었고, 원래 세탁기가 이쪽 부분에서 났었어요. 근데 거실이 너무 좁아서 세탁기를 싱크대 밑으로 보내고, 이쪽을 조금 확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넓게 써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죠. 아, 이쪽,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중문을 다 했네. 예, 이중문으로 다 하고. 예. 좀 발코니 전용창을 넣어서 예. 조금 더 따시게끔 아, 예전에는 이중창이 아니었나 보네 아, 네, 예전에는 목문이 있었죠 아, 뭐. 밖에는 알루미늄 샷이고 예, 목문이 있죠 그리고 이게 단이 높아지다 보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아, 저것도 제가 봉도 아, 직접 설치해 드렸어요 네, 네, 네. 네, 네. 어, 이것도 그냥 해주신 거야 여기 계실자님께서 네. 아. 뒷모습 위험한데 조금 신경 많이 쓰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안, 근데 100% 믿지 마세요. 이게 기대면 안 돼요. 기대고 이러면 안 되고 네.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네. 제가 이거 설치해 놨거든요. 네. 이렇게. 그다음 여기 간단한 아버지 거기 나가실 때 화장 좀 하시라고 아, 제가 설치골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원래 저 방에 늘어놨겠는데 작은 방에 자리가 나. 신기하지? 어, 색깔도 변한다. 누르고 있으면은 더 진해져. 어, 잘했어. 근데 콘텐츠 같은 거 넣으시고 여기는 아직 선반을 제가 못 넣었어요. 여기는 제가 넣어드릴게요. 사이즈가 좀 안 맞더라고요. 아우 내가 어려운 그 시기를 거쳐서 네. 아우 내가 저 전에 그 보이스피싱 맞고 나서 나 사실은 네. 죽을 고비를 지금 갔어. 네. 약도 준비해봤고 네. 산에서 나무에 목에 달라고 죽으려고 그렇게 도사에 왔다라고 이렇게 좀 생긴가 해서 아 정말 좋네. 아, 자식들이 있는데 사람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이 사장님도 만났다니까 우리가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났겠죠. 아 오늘 너무 훈훈한데 근데 아빠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내가 그렇죠. 울지 맙시다 이 좋은 날에 그러니까. 코끝이 찡해지는데 아이고 어쨌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앉아 계실 때도 여기 그냥 앉아 계시면 편하시거든요. 네, 네. 여기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조명도 지금 아까 우리 이걸로 해놨거든요. 마음이 싹 가게 잘 되시고 그럼 여기서 편하게 사시고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높아서 우리도 좀 이렇게 아빠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한데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살다가 이제 평지로 이제 다시 갑시다. 네. 아, 악플 다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격려를 주세요. 악플 하면 제가 다 삭제를 시킬 거예요. 이 부부들 세관적으로 봐서는 5년 안에 엘리베이터는 작은 아파트로 충분히 이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굳이 댓글로 남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은 자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적어주세요. 사장님. 어, 사장님.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아, 뭐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가슴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지나간 과거는 잊으시고 네,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잘 살게요. 또 문을 빼니까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문을 아예 없었죠. 네, 이게 원래 네. 문이 있었죠. 문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냉장고 저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네. 많이 이제 번거로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엔딩. 아, 그래. 네? 마음에 쏙 드나? 아, 정말로 마음 들지. 진짜 고생. 이 정도까지 바뀔지는 몰랐어요. 몰랐지.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진짜. 네, 여기가 높으니까 이 자재를 하나하나 다 들고 옮기셨거든. 그렇지. 3등까지 올리려면 힘들지. 어, 그래서 진짜 많이 고생하셨다. 아니, 전 제 일을 근데 또 알아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 보답을 내가 잘 살면 되지요. 예, 그렇죠.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이사 가시면 그쪽에도 불러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우리 장모님. 그때도 이제 제가 또, 그때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좀 편하게 올게요. 아, 그때는 저희가 좀 좋은 대로. 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죠. 뭐, 레미안 이런 데 한번 가시죠.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업자 아무도 안 온 곳 제가 해결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만족해 하시잖아요. 제 마음도 덩달아 만족이 됩니다. 아무도 와서 하려고 하는 업자가 업체가 없는 이곳 이 허름한 그 빌라를 맡아서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 없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요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없는 예산 안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을 완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생활력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이분을 뵙고 집에 가면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다양한 사연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판공리 기습자 메일을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기로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